지금 굉장히 압도적인데, 네, 먼저 엠스톤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 엠스톤은요, 네. 2001년도에 창업을 해서 현재 21년 동안 이 영상 저장 분배 시장에서 자체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개발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를 직접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전시회 첫째 날입니다. 어제 전시회 준비 저희 엠스톤 부스 왔습니다. 허허. 옆에 시게이트 있고, 이야, 많이 뛰어났네. 여러 가지 문구 같은 거 이런 거 막 뛰어났네요. 자, 오늘 1일차니까 힘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그 저희 엠스톤 녹화기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6채널 16비트 한 대 설치됐고요. 그리고 64채널짜리 한 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64채널짜리 그리고 AI 박스 서버, 인텔 리빅스 AI 박스 서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12메가 카메라 한 대랑 그리고 8메가 5메가짜리 뷰렉 카메라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이 다우와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실화상이랑 열화상이 동시에 이제 한 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망공 차등 카메라 그리고 돔 카메라 5메가짜리 카메라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12메가 양쪽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또 하나테크인 베스트샷 카메라입니다. 베스트샷은 이제 보이시는 이 화면이 베스트샷 라이브 화면입니다. 네, 뒷면에는 이렇게 NDS04 총 모니터 IPR 70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 19대를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256채널짜리 VMS 예, 두 대. 이게 메인 VMS입니다. 네,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64비팔 플러스 녹화기 한 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 대응 서버, 페이로버 서버 설치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CMS 스테이션, IPR 컨트롤러 서버죠. 그리고 이제 녹화기 한 대 카메라 1024채널까지 출력이 가능한 VMS 1024채널 한 대 설치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IPR 60장을 설치했는데요. 이번에는 70장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저쪽에 IPR 총 19대를 저희가 설치해서 이렇게 모니터 70장을 예, 지금 디스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엠스톤 그 NDS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니터 카메라 4480채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셋으로 4480대 카메라를 저희가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더블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4480장의 카메라를 네, 띄워봤습니다. 네, 위에 설치된 엠스톤 D 카메라죠. 12메가 카메라 AI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방금 보여드렸던 12메가 AI 카메라고요. 이제
여기 라이브 화면에서 AI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 계획 규칙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규칙 추가 눌러주시면 이제 트리바이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화면에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방금 그렸던 이 구역에 사람이 침입하면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유효한 대상은 이제 사람이나 자동차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적용 눌러주시면 이제 해당 카메라에 트리바이어가 세팅되었습니다. 예, 네, 제가 방금 세팅한 이제 엠스톤 D12메가 카메라를 이제 라이브 화면 IP홀에 띄워놓은 상태고요. 이제 트리바이어에 한번 침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입 시 이렇게 사람이 침입됐다는 감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 이번에 엠스톤에서 개발한 이제 주차 유도 솔루션입니다. 예, 카메라는 망공차 등 카메라고요. 지금 이렇게 주차 구역에 빈자리를 이렇게 적색,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지금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서 지금 망공차 등 LED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실시간 방금 보여드렸던 망공차 등 카메라 라이브 화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네, 주차 유도 솔루션 대시보드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네, 실시간 라이브 주차 현황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주차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차 중이라는 이런 알림이 뜨면서 예, 만차가 되면서 이렇게 LED가 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늘 느끼는 거지만 세컨 전시회는 엠스톤을 위한 전시회라고 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만을 위한 전시회. 고생했습니다. 오늘 킨테드 전시회가 엠스톤 전시회 같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날이 발전한 엠스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즐거웠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좀 기분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예,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모두 수고하셨고 내년에는 더 화이팅해서 멋진 전시회 만들었으면 합니다. 전시회 할 때마다 걱정이 반 설렘 반인데 무사히 잘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해마다 발전하는 엠스톤의 이 전시회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10장 더 늘렸는데 내년에 또 10장 더 늘려서 부스도 지금 많이 늘렸고 내년에는 뭐 더 힘들 건데 더 보람 찰 거예요. 자,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